안녕하세요. 강혜진입니다. 잘 들리시는가요? 네. 네. 오늘 실리콘밸리 한국인의 첫째 날인 커리어 세션 패널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강혜진이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페이스북 한국과 일본 지역의 스타트업과 디벨로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국인은 아니지만, 이제 오늘 세 분의 연사분들과 이제 가까이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 같이 좀더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전 질문을 받은 것과 이제 실시간으로 질문 올려주신 것 토대로 그리고 이제 제가 좀더 저희가 같이 들으면서 궁금했던 것 토대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일단 몇 가지는 이제 연사님들께서 먼저 저희 Q&A에 앵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해서 저희 이제 세션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이제 들으시면서도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여기 Q&A 창 활용하셔서 이제 다시, 그러니까 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가능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저도 약간 이렇게 같이 만나서 이제 에너지를 느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세분 말씀 전해주신 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면서 세분 모두 호기심과 용기, 그리고 이제 열정, 이런 게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았어요. 영민님의 그 프레젠테이션 제목뿐만 아니라, 이제 세분 모두 이제 그런 에너지가 있으신 것 같았고, 또 이제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리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끊임없이 생각하시는 거를 이제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제 저는 조금 느꼈는데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먼저 영민님께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영민님 발표에서 실리콘밸리 IT 기업에서 일하는 방식, 뭐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 다양한 부분을 이제 엿볼 수 있었는데, 영민님은 이전에 한국에서도 이제 엔지니어도 이제 개발 팀장으로서 역할을 이제 경험이 있으셨다고 말씀 주셨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한국에서도 개발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이제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경험하신 것 중에 이제 실리콘밸리의 개발 문화, 그리고 한국의 개발 문화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이제 개발 문화는 지역마다의 차이도 있지만 사실 회사 사이의 차이가 더큰것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 한국에 있었을 때도 되게 뭐 약간 되게 잘하는 곳들도 있었고 아니면 뭐 되게 워터폴로 일하는 그런 곳들도 있었고 뭐 미국에서도 그렇게 다 약간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근성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좀 제가 차이점을 찾아본다면 이제 한국 회사에서는 이제 기획자나 프로덕트 매니저가 이제 프로덕트 팀이 풀어야 할 문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해결책까지 들고 오는 경우가 저는 많았던 것 같은데 미국 회사에서는 그래도 문제 우선순위까지만 정하고 이제 디테일한 해결책은 이제 엔지니어랑 디자이너, 뭐 프로덕트 매니저 다 같이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각자의 이제 그 컬처를 그런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뭐 미국에서는 좀더 이제 엔지니어들이 그런 문제 해결 단위에 좀더 많이 involved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그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게 이제 매니저로서의 임팩트와 이제 엔지니어로서 만들 수 있는 임팩트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강점을 살려서 이제 그런 좀더큰 범위에서 엔지니어가 될수 있는 임팩트에 포커스를 두셨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리더십 관점에서는 좀더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 또 지금 이제 여기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 시니어 매니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시고 있으시면서 또 이제 되게 하고 싶으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매니저로서의 임팩트와 이제 엔지니어로서의 임팩트 각각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임팩트가 좀 어떻게 좀 크게 차이가 있을지 좀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조직이 필요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제가 이제 개발팀장을 했던 것도 그 당시에 이제 팀에 매니저를 할 만한 사람이 안 보였고, 매니저가 없었기 때문에 생길 문제들이 보여서 이제 매니저가 처음에 되려고 했었던 거고, 우리 넷플릭스에 와서는 이제 매니저가 없는 문제는 없지만, 이제 그런 크로스 펑셔널하게 이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거를 좀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제 그쪽을 채워주려고 했고 이게 모든 조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게 조직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긴 어렵고 결국에는 그게 맞는 타이밍과 장소를 찾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영민님의 좀 이제 네트워킹을 하고 사람들이랑 잘 밍글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잘 맞으셨던 부분이었던가 봐요. 네. 그래서 그거가 연관돼서 이제 조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회사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호기심 굉장히 많이 갖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까지도 이제 막 신경 쓰고 관심을 갖고 이제 이런 제안을 좀 주셨는데 사실 실제 업무 환경에서 그런 에너지를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크로스 펑셔널로 다른 팀에서 일하는 거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 저희 일을 내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까지 에너지를 쏟기가 쉽지 않은데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또 원오원도 많이 하면 좋고 이제 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자 말씀드렸는데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뭐 1대1 미팅 같은 걸 이제 자주 하게 되면은 뭐 준비하고 뭐 정리하고 또 이제 그것을 이제 내 걸로 만들려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실 텐데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본인 실제 업무들과 어떻게 분리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일단 첫 질문부터 답을 드리자면,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좀 대기업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도, 이제 다른 회사에서 어떻게 제가 스타트업에서 겪었던 문제를 풀었는지 궁금해서 갔던 거였고, 그래서 개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게전 처음엔 컸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점점 알아보게 되다 보니, 약간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제가 아는 질문을 하는 것을 보이고, 그런 걸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먼저 와서 물어봐 주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기대를 약간 저버리고 싶지 않아서 계속 더 열심히 하는 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전 선순환이 좀 생겨서 이제, 계속 바깥을 보려고 하는 것 같고,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아, 그 이제 101 같은 미팅을 이제 많이 하시다 보면은 모르는 새로운 사람들이랑 만나고 이러려면 또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고 이제 스토리도 미리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막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 5분 정도 이제 사내 그냥 이제 임명록을 보고, 이 사람이 뭘 했던 사람이고, 제가 아는 사람이면 어떻게 연결되는 정도만 보고, 그다음에 미팅이 끝난 후에 이제 뭐 미팅하는 중에도 요새는 이제 뭐다 PC로 하니까 노트 테이킹을 하고, 그다음에 하루가 끝나기 전에 이제 퇴근하기 전에 이제 노트를 한번 쫙다 모아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한번더 가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머릿속에 집어넣는 걸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간과 에너지 비율을 잘 맞추는 건 저도 좀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항상 좀 신경 쓰는 게 이제 항상 팀 밖을 계속 보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팀 안은 좀 놓치게 되지 않나라는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약간 주기적으로 물어봐서, 내가 이제 이 프로젝트에 충분히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냐, 라고 확인을 하고 좀 밸런스를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되게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에서 이렇게 비춰보면은 그런 피드백이나 이런 이렇게 의견을 주는 거에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컬처, 조직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전 질문이나 이런 거 저희 현장 질문을 통해서도 넷플릭스의 인어라는 문화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그중 하나로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비즈니스에서의 요구나 개발자의 스탠다드 바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걸 어떻게 얼라인 하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고 뭐 당연히 이제 팀과 조직이 우선이겠지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어떻게 피드백을 주고 조율해 나가는지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넷플릭스 안에서는 이제 한 고객과 유저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온라인이 잘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견 충돌이 나는 경우도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치에 대해서 충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글로 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개발팀에서 얘기하는 것도 이제 뭐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고객에 주는 영향이 어떤 건지, 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같은 시각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할수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배팅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약간 이게 결정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한번 쉽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보고, 아니면 그때 그 배운 거를 바탕으로 새롭게 판단을 내리면 되는 문제니까, 다들 이렇게 어느 정도 서로 물러나주면서 이렇게 협업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금 더 너그러운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으시고, 이제 좀더 적극적인 피드백을 주시는 거, 그런 문화 되게
실리콘밸리에 좀더 특별한 문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요. 굉장히 좀 이제 많이 질문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 문화와 관련해서 6개월마다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그 바에 미치지 못하면 해고한다고 하는데 그런 게 실제로 있는 건지, 그리고 그런 게 이제 조직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굉장히 경직된 조직 문화를 만들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신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저희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리뷰를 하진 않고 1년에 한 번씩 리뷰를 하는데, 그때도 이제 사실 뭐 연봉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된 피드백 사이클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연봉은 연봉이고 피드백을 받는 피드백을 받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피드백을 1년에 한 번씩 받을 때도 뭐 팀마다 뭐몇 프로는 잘라야 한다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 사람 결국에는 이 사람이 앞으로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그런 360도 피드백을 하는 거라,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사실 무서운, 그러니까 회사에 처음 들어오면 이제 뭐, 하이 퍼포먼스인 사람만 뽑고 그런 사람 아니면 내보내고 이런 얘기 있어서 무섭긴 한데, 사실 저는, 그만큼 회사가 투명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모르는 시점에 약간 갑자기 잘리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그런 식으로 일이 생기면 결국 팀장 잘못인 거고, 그러니까 팀장이랑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명확하게 하고 있으면 그런 문제는 이미 알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해고가 되더라도 알고 나가는 거니까 약간 상호 동의가 되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네. 다른 질문하신 분들이 걱정해 주신 것처럼 노티스 없이 잘리는 일은 없고 사실 6개월마다 저희의 사실 성장을 체크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성장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더 성장하기 위해 어떻게 좋은 피드백을 줄지, 약간 그런 관점으로 이제 6개월 단위로 이런 퍼포먼스 리뷰를 하는 과정이라고 좀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혜님한테 조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발표를 통해서 너무 많은 꿀팁을 전해주셔가지고 막 채팅창이 난리가 났어요. 다 너무 너무 꿀팁도 너무 좋다고. 그래서 뭐 나를 알아가는 프레임이라든지 뭐골 세팅 타임라인, 뭐 석세스에 대한 그 프레임워크, 그다음에 뭐 네트워킹을 위한 꿀팁도 너무 너무 좋았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발표를 통해서 이제 지혜님이 굉장히 사람들과의 만나는 것, 그리고 그런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도 이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외부, 예전처럼 사람들이랑 이제 소통하거나 이제 네트워킹 하는 것들이 좀 쉽지 않잖아요. 특히 지금 IT 기업들이 대부분 다 재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소셜 게더링이나 이런 자연스러운 만남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하시고 계신지, 그런 네트워킹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그런 팁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나라들, 회사들 모든 게 영향을 받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재택근무를 하지 않았던 직종들조차도 재택근무를 하면서 모두 다 적응을 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글도 내년 6월 말까지 재택근무를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자녀가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나 다른 주로 이동을 해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제 그분들이랑 미팅을 잡을 때도 전이랑 달리 미리미리 캘린더에 약속을 잡습니다. 네트워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점심시간에 만나든지 아니면 회사 셔틀에서 모르는 사람들과의 그런 자연스러운 만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트워킹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시대지만 더 사실 전보다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을 직접 뵙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예전엔 더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서로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으니까 이게 뉴 노멀, 그러니까 뉴 노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집에 계시고 여행도 안 가시고 사람들이랑 약속 시간도 이제 현저히 적어져서 화상 통화를 통해서 아니면 전화 통화를 통해서 평소에 연락이 뜸했던 분들, 아니면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 기존에는 연락을 드리기 망설였던 그런 분들이랑도 대화를 현재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자면 예전보다는 조금 더 다른 방법이지만
온라인으로 또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뭐 화상통화 툴이나 카톡이나 페이스톡이나 이런 방식으로 아직도 네트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관점의 전환인 것 같아요. 사실 생각을 네, 그렇게 그 뭐지? 화상으로 만나기까지 하나 약간 이런 생각을 또 했었는데 또 그게 또 기회가 돼가지고 다른 분들이 또 이제 많은 시간을 좀더 여유롭게 본인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또 이제 좋은 기회가 돼서 그거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또 이제 제 경험과도 연결이 되는데 사실 뭐 약간 내성적이고 조심스러운 성향의 사람들은 이제 네트워킹의 중요성도 알지만 이제 그냥 네트워킹이라고 생각하면 아 저거는 적극적인 사람들이 잘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좀더 이제 그런 인트로벌 그러니까 내성적인 성향의 사람들을 위해서 지혜님이 조금 이런 팁을 주실 수 있다면 어떻게 그런 네트워킹으로 릴레이션십 빌딩을 할수 있을지 네, 그런 것도 있을까요? 네, 저는 이거를 한두 가지의 버킷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회사 내에서의 네트워킹,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분야나 아니면 관심이 있거나 호기심이 있을 때의 네트워킹.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회사 내에서 팀원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병왕님께서 발표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에 같이 일했던 팀메이트의 추천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친하게 된 동료분들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키워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또 회사에 원래 하던 프로젝트랑 조금 달리 새로운 프로젝트, 좋은 기회가 나타난다면 참여를 해서 이제 그냥 우리가 한 번만 만나서 만드는 그런 weak tie. 그러니까 얼굴이랑 이름만 아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로 프로젝트 메이트들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팀 밖에 있는 분들이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다른 분야나 그런 호기심이 있으면 호기심이 있는데 실제 나는 이 직업,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만약에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이 드시면 이제 먼저 그 모르는 사람한테 직접 연락을 주는 거는 조금 인트로버트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먼저 다가가는 인바운드 네트워킹보다 학교 동문이나 아니면은 소속돼 있는 단체에 계신 분들 아니면 친구의 친구 이렇게 해서 연락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또 이제 내가 친한 사람들한테 내가 정말 관심 있는 게 뭔지를 또 이제 알려주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그 사람들이 이제 그 루트가 돼서 그 사람들의 또 인맥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팁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혜님을 보면 경력이 되게 굉장히 다양하셨어요. 뭐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또 이제 롤도 많이 하셨고 네, 호텔에서도 또 근무하셨고 국제기구에서도 일하시고 또 실리콘밸리 IT 기업에서도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신데 그것으로 봐서도 이제 지혜님이 커리어 디벨롭을 위해서 되게 다양한 노력을 하셨다는 거를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은 보통 이제 처음 한 가지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면 대부분 쭉 그걸로 이제 계속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회사 차원에서도 경력자를 많이 찾아서 그러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이제 그 구직자 입장에서도 내가 좀더 익숙한 거를 찾고 그다음에 아저 자리는 내가 이런 경력이 있으면 뽑아주지 않을 거야라는 이런 좀 스크리닝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지혜님은 이런 이제 커리어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아, 내가 이런 백그라운드 없지만 나는 이 롤에 적합한 사람이야라고 어떻게 좀더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셨는지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넌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엔지니어들과 이제 함께하는 롤을 그룹에서 이제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 제가 경력이 다양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호기심이 많아서 해보고 싶은 것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인턴십을 진짜 이것저것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커리어를 선택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물론 아르바이트나 과외를 해서 돈을 더벌 수도 있었겠지만, 모든 게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었기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호기심으로 시작을 해서 이분 저분 만나 뵙고 여기저기 어플라이를 하다 보니 이렇게 지그재그로 다양한 경험을 한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 모든 그런 제가 일했던 곳들이 다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서 함께 일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히 생각을 하셨던 것들이 아마 soft skills.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소프트 스킬에 대해서 더 높이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서나 감성 지능, 이걸 emotional intelligence라고 하는데 리더십,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는 방법, 비판적, 분석적 사고, 그리고 제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 호기심, 뭐 순발력, 이러한 소프트 스킬이 마음에 드셨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했을 때. 근데 면접을 볼 때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나름대로 노력을 또 했었죠. 이제 전에 일을 했었던 경험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 연관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이게 어떻게 제가 지금 어플라이하는 거랑 연관이 있나 그거를 찾아서 면접할 때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IT 기업에서 프로그램 매니저로 인터뷰를 볼 때 호텔에서 기획을 했었던 마케팅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접근을 했고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관성을 찾아서 어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혜진님께서 제가 좀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부서가 저는 이제 non engineer로 시작을 했지만 구글에서는 엔지니어링 소속이에요. 그리고 테크 소속이고 근데 어떻게 해서 이쪽 분야로 오게 되었나 거기에 있어서는 진짜 또 호기심인 것 같아요.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배우는 거를 좋아했고 그래서 이제 일을 하면서 페이스북에서도 뭐 SQL query나 안 그러면 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던지 아니면은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더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것 그런 것도 많이 스스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학교에서 전공을 막 따로 엔지니어링은 하진 않았지만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만약에 있다면 진짜 IT 쪽이나 IT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근데 굳이 이제 코딩을 다 하진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PM 쪽, 프로덕트 매니저 쪽으로 만약에 가시고 싶으면 코딩을 쓰시진 못하더라도 코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아니면 SQL query 같이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트 매니저와 조금 달리 조금 더 전반적인 소프트 스킬이 더 많이 있으면 좋은 그런 직군인 것 같습니다. 네, 소프트 스킬 말씀해 주신 거 너무 좋은 것 같고 저희도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그러니까 커리어가 보통 저희가 이렇게 사다리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커리어 정글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프트 스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더 말씀하신 소프트 스킬 분야를 좀더 확장시키면은 다양한 분야에 좀더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나만의 스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네, 해봅니다. 저희가, 네, 여기 병학님과 영민님께도 말 걸어주세요라고 리플이 왔어요. 그럼 이제 병학님께로 넘어가겠습니다. 병학님 많이 기다리셨죠? 저희가 이제 연사분들 이제 세 분이 있다 보니까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병학님 목소리 듣고 싶으신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병학님께서는 병학님의 이제 대부분의 커리어가 이제 가장 혁신을 만들어낸다는 그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에서 이제 가장 많이 계속 이제 계셨었고, 그것도 이제 스타트업에서의 경험이 이제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큰 테크 기업의 경험도 이제 기회도 많으셨을 텐데, 그 마벨 이후에 이제 다양한 스타트업에서 이제 커리어 방향을, 스타트업 쪽으로 커리어 방향을 전환하시게 된 이제 큰 계기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 이제 원래 큰 회사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뤄내는 거하고,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통해서 실제로 변화를 일으키는 거라고
지난 한 10년, 20년 여기 실리콘밸리 역사를 보면 스타트업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를 일으켜 내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 제가 회사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런 회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스타트업에 대해서 조인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스타트업에서 이 머신러닝을 한다라는 게 조금 큰 회사들에서 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로 어떤 문제를 우리가 풀 건지 X하고 Y를 우리가 정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럼 우린 어디서 그런 데이터셋을 모아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되게 큰 좀 문제를 푸는 같은 머신러닝을 하더라도 스타트업에서 머신러닝을 하는 것과 큰 회사에서 하는 것이 좀 다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제 관심이 물론 여전히 어떤 수학이나 솔루션을 찾는 것을 좋아하지만 제 관심이 조금 더 이제 문제를 만들고 그걸 푸는 것에 좀 더 이제 제 관심이 이동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스타트업의 경험이랑 또 연관돼서 이제 재밌는 얘기를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스타트업이 망해도 비즈니스가 망하는 거지 나는 성공하는 거다 개인은 성공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주셨는데 그 스타트업을 통해서 이제 배우신 그런 성공의 경험이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뭐 좋은 동료들 그리고 개인의 이제 압축적인 성장을 그 기간에 할 수 있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스테이지별로 엔지니어들이 이제 러닝하고 언러닝하고 또 리러닝하고 이런 과정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시니어 매니저 레벨로 이제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 근데 이제 혹시 이제 지금의 자리에 오시기까지 이제 병학님도 계속 러닝 언러닝을 계속 반복하셨을 텐데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장 압축적으로 성장했을 때가 언제였고 또 이제 어떤 경험이 이제 가장 아직도 기억에 남는지 좀 사례를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여전히 배우고 있고요. 사실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는 한 번의 교육으로 평생 살 수 없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를 한 번 졸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롱 러닝을 계속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엔지니어든 엔지니어가 아닌 다른 역할을 하든 그것은 다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한테 사실 어떤 이런 라이프롱 러닝에 대해서 되게 모티베이션 됐던 조언을 해주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얘기했던 것이 되게 큰 모티베이션이 됐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1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뭐 회사가 됐건 그게 어떤 테크니컬한 거가 될 수 있고 소프트 스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이 1년 동안 있었던 것에 대해서 어떤 세미나나 톡을 부탁받았는데 할 말이 있는가? 매년 한번 그걸 생각해봐라. 또는 내가 올해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작년에 만든 거하고 오버랩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질문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사실 되게 매년마다 자기를 체크포인트 할 수 있는 것이 되고요. 사실은 또 회사 안에 있으면서 또 그것들을 계속 모티베이션 해가는 것이 되게 좋을 텐데 만약에 그런 좀 러닝 커브를 좀 더 빠르게 가지고 싶은 분들은 사실 자신의 지금 knowledge로 봤을 때 한 50%나 60%밖에 할 수 없는 프로젝트에 좀 도전하고 나머지 30, 40%를 knowledge 갭을 빠르게 채워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요즘엔 테크 쪽은 워낙 기술이나 이런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어떤 페이퍼 리딩 그룹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포함해서 그런 데 많이 조인돼서 되게 커뮤니티 와이즈 그렇게 좀 배우는 것도 좀 성장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학님은 그런 knowledge gap을 채우기 위해서 요즘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예, 사실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 머신러닝 쪽은 논문이 정말 빠르게 숫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런 페이퍼 리딩 그룹에 몇 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사람들이 한 프로젝트를 할 때 한 그 프로젝트 관련해서 한 20개, 30개 정도 페이퍼를 읽으면 그 프로젝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 일과 관련된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머신러닝 페이퍼 리딩 그룹에 세 군데 들어가 있다. 그럼 각각에서 세 논문을 하루 일주일에 접하면 50주가 되면 150개 논문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2년, 3년이 지나면 그것이 되게 크게 스노우볼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난 한 4년, 5년 계속 프랙티스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관심 있으면 추천드립니다. 150개를 어떻게 네, 굉장한 그래서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 그렇게 하기는 힘든데 이렇게 그룹이나
같이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자신의 관심 이유 이 관심과 조금 다른 부분도 좀 이제 계속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팁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표해 주신 것 중에 한 가지 또 이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었던 게 이제 커리어 브레이크 시간을 가졌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나의 롤이 프로그램 솔버로서의 나의 역할을 좀 더 한번 되돌아보고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이제 좀 더 이웃과 함께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뭐 프로블럼 크리에이터로서의 커리어 가치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해 보시게 됐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그 관점에서 사실 이제 그런 관점이 실리콘밸리에서 커리어 추구하는 모습과 연결해서 이제 병왕님께서 생각하시는 뭐 이노베이션 크리에이터로서의 커리어 디벨로먼트는 어떤 건지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지. 네네. 아, 저는 그 처음으로 맨 처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참 자기 하는 일을 좀 멈추고 좀 의미를 확인하는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되게 주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완전히 멈추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게 어떤 weekly가 됐건 monthly가 됐건 또는 yearly가 됐건 그런 좀 break 시간이나 retreat 시간을 좀 꼭 많은 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좀 그런 거를 나누고 싶고요. 사실 제가 이제 베이에서 이제 생활하고 일하고 한 지 한 9년 정도 됐는데 사실 실리콘밸리의 회사들이 사실 되게 그 살아남는데 정말 잘합니다. 자기 생존에 정말 전문적이죠. 그리고 되게 탁월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저희 오늘 질문에도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는 레이오프를 하고 버지컷을 하기도 하고 M&A를 하고 리오글도 하고 어떨 때는 퍼블릭 회사가 다시 프라이빗으로 갔다가 또 프라이빗이 돼서 퍼블릭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생존에 엄청 강한 실리콘밸리 회사들 속에서 사실 그 속에 있는 개인들도 그거에 따라서 그 커리어의 모습을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베이에서 발견되는 그 커리어의 모습은 한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첫 번째 그룹은 좀 약간 리액티브한 반응인데 이게 잘리지 않게 일하는 겁니다. 지금 회사에서 생존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돈 주는 만큼 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죠. 두 번째 그룹은 약간 좀 패시브한데 사실 내가 지금 잘려도 상관없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지금 잘려도 바로 내일이면 인터뷰를 하고 새로운 잡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적극적으로 회사에서 레이러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프로다. 스포츠 팀에서 뛰는 것처럼 자기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 그 세 번째 그룹이 어떻게 보면 좀 한국계 분들에서 참 찾기 힘든 부분 그런 그룹인데 이분들을 스마트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되게 독특합니다. 되게 적당히 엔터프러너십이 있고 적당히 테크니컬하고 적당히 관심이 되게 큐리오시티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관심 있고 되게 자신 있게 접근하고 그렇지만 좀 쉽게 찌질 내기 때문에 한 프로젝트에서 2년 이상 이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른 그룹과 다르게 굳이 회사 레더에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 애쓴다기보다 2년 쉬고 큰 회사 쉬고 새롭게 자기 회사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그룹입니다. 만일 자기가 있는 지금 회사의 보스가 되게 인스퍼레이션하다면 계속 있지만 그래서 이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실리콘밸리에서 접하는 그 세 가지 그룹 중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정말 개인적인 접근의 어떤 끝에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또 혁신이라든가 세상을 바꾸는 일에 더 큰 관심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많은 인스퍼레이션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세 가지 모습이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베이의 회사들이 생존에 되게 적합한 구조를 계속해서 각각 회사에 따라서 인더스트리별로 또 회사 스테이지별로 찾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커리어에 있는 분들은 이 세 가지 그룹이 어딘가에 소속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커리어 브레이크가 될 건 내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어느 영향을 받고 있는지 또는 그렇다고 제가 이 세 가지를 소개하는 건 꼭 이 세 가지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과 다른 조금 길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프레임을 넘어서는 인스퍼레이션이라든가 이미지네이션 어디에 좀 그런 걸 커리어를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좀 항상 커리어를 계속 가면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나눕니다. 네, 되게 이렇게 스트럭처드 된 대답이어가지고 좀 네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분께서 이제 질문해주신 것 중에 한국인들이 일을 잘하려면 실리콘밸리에서 어떻게 잘 살아남냐라는 이런 말씀 주셨는데 말씀 주신 거에서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요 세 가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거 외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것 정도
이제 좀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 정도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영민님과 지혜님도 되게 커리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계속 디벨롭 해 오셨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관점을 좀 쉐어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뭐 내가 만들 수 있는 임팩트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한 기회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셨는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 지혜님이나 영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실리콘밸리에서의 커리어 개발이나 커리어 추구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가치는 어떤 것이 있을지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영민님. 아, 네, 저는 사실 뭐 병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프레임워크에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마다 약간 좀 인생의 그 약간 경력 초반과 약간 중반과 후반을 생각했을 때 좀 추구해야 되는 게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 뭐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일을 한다고 치면 저도 아직 경력 초반에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직은 좀 더 배움에 집중을 하고 좀 더 배울 게 있는 회사나 아니면 팀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혜님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표할 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제 생각에는 호기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호기심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것 같고 호기심이 있기에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니라 이제 엔지니어 분이라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더 근본적인 코딩 실력이나 아니면은 fundamentals 그런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제 실리콘밸리로 이제 취업하시고 싶으신 분들, 뭐 유학이나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늘도 세션에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그분들한테도 이런 팁들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보다 이야기를 많이 안 했다고 했는데 시간이 엄청 빨리 갔어요. 지금 그래서 얼마 남진 않았지만 먼저 이제 공통적으로 좀더 질문 올려주신 거몇 가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한 가지 들어온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면서 문화적 배경도 그렇고 가끔은 이제 뭐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이제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실리콘밸리만 슬럼프가 있으신 건 아니겠지만 이제 특별히 그 환경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아니면 이제 주변 동료들은 이제 그런 환경 문화에서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런 거좀 공유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병왕님? 네, 사실 가장 이제 요즘이 모두 다 이제 락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좀 힘들고 최근엔 또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제 아기가 이제 한 15개월 됐는데 많이 아팠거든요. 그러면 사실 되게 힘들죠.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그런데 어떤 그런 자존감이 떨어지는 슬럼프가 있으면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많이 하는데 이제 하이킹을 가거나 다른 경우는 이제 또 친한 사람들을 만나겠는데 요즘 친한 사람 못 만나니까 요즘에 저는 이제 좀 제가 관심 있는 책들을 좀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가지는 요즘에 또 하이킹도 공기가 안 좋아서 자주 못 가는 경우가 많아서 펠로톤 바이크를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그 바이크, 펠로톤 바이크를 아주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아내한테 이제 커피 새로운 이제 레시피로 커피 만들어주고 맛있어 안 맛있어 이런 거 물어보고 네, 계속 잘 만들면 칭찬받고 이런 것도 슬럼프를 이기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 에너지를 좀더 축적하시는 시간으로. 네, 지혜님은 혹시 어떻게 저 계시나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생활이나 아니면 인생에 항상 업앤 다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럼프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의 경우는 슬럼프는 보통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다 보면은 그럼 너무 막 무기력해지고 그때 슬럼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일이 많고 내 자신을 위해서 셀프 케어를 할수 없을 정도가 되면 그때는 진짜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내가 하고 있는 걸 모든 걸다 나열을 해서 아까 발표 때 제가 종이를 4등분해서 한 것처럼 위에는 이제 중요한 것, 시급한 것, 그리고 이제 Y축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 시급하지 않은 것 이렇게 써서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다 적은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중요하면서 시급한 것 먼저 하고 그다음에 중요하지 않지만 시급한 것 중요하진 않는데 이제 진짜 시급한 것 그런 거는
다른 팀원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요. 그래서 이제 못 찾을 경우에는 이제 매니저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도움을 청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셔서 거의 번아웃 되시는 상태의 슬럼프를 겪고 있습니다.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영민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맨날 집에 있다 보니 뭐 고양이 인보를 하면서 약간 좀 마음에 다스렸던 적이 있는데 뭐 일에 관련해서 슬럼프가 왔을 때는 저는 이제 일에 슬럼프가 오는 건 이제 제가 하는 일을 남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좀 그런 슬럼프가 오는데 저는 그래서 일대 미팅들을 하고 나면 오히려 약간 에너지가 다시 충전돼서 나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만 힘든 게 아니라는 얘기도 이제 듣고 하니까 이제 좀더 약간 위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들 너무 일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그러면은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요즘 일적으로, 커리어적으로 나를 가장 신나게 하는 거가 어떤 건지. 지혜님 먼저 이야기 들어볼까요? 일적으로 저를 진짜 신나게 하는 거는 다 이제 저는 똑같은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요즘에 너무 신나는 거는 막 제가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 원래 시간 없다고 하셨던 분들께 이제 연락을 드리면 요즘에는 나 시간 돼. 내 캘린더에 시간 잡아도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멘토도 사실 지금 세 분이나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정말 커리어 면에서 이것저것 많이 배우고 그분들에게 조금 더 체계적인 멘토십을 받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신나는 것 같아요. 네트워킹이 지혜님을 이끄는 뭔가 에너지 원동력인 것 같아요. 네트워킹보다도 그냥 저는 사람들과의 만나는 것. 네. 네. 혹시 영민님은 어떤 게 요즘 가장 기대되고 신나시나요? 저는 지난 한 달 정도는 사실 이 발표 준비하는 게 가장 약간 신나는 일이 아니었나 싶고 처음 모범 장담 하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컨텐츠를 소비를 되게 많이 해요. 이제 책도 많이 읽고 뭐 오디오북도 많이 듣고 팟캐스트도 많이 듣고 뭐 글도 많이 있는데 사실 새로 뭔가 만드는 것만큼 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쌓이는 느낌이 드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약간 이런 기회로 한 20분 정도 톡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도 참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뭐 뉴스레터를 쓴다든지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병아님. 예, 저는 저희 회사 스테이지가 워낙 제가 이제 완전 얼리서부터 지금 이제 시리즈 A 또 이제 시리즈 B를 앞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뭐 한편으로는 엄청 바쁘고 한편으로는 되게 신나는 부분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또 9년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들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이제 저뿐만 아니라 또 베이에어리어에 있는 또 베이에어 K그룹이라고 또 이렇게 테크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인분들이 다른 나라들의 그 네트워크와 같이 그래서 그어또 베이에어 K그룹을 통해서 제가 이제 공동부회장을 지금 2년째 맡고 있는데 그게 베이에어 K그룹을 통해서 또 이제 회원들에게 되게 좋은 행사들도 준비하고 또 버추얼리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재밌는 본인만의 그런 익사이트먼트를 알려주셔서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시간이 진짜 예정된 시간이 조금 늦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 질문을 꼭 해야 될것 같아서 조금 시간은 넘었지만, 네, 말씀드리자면, 이제 지금까지 커리어 골을 이제 잘 쌓아오고 계신데, 아까 지혜님 발표에서도 이제 이런
라이프 골, 쇼텀 골, 롱텀 골 세우는 게 이제 내 커리어 디벨롭먼트 하는 거에 있어서 중요하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각자의 그런 쇼텀 골, 롱텀 골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지 같이 듣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이제 본인들의 그런 커리어를 계획하는 데도 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영민님부터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장기 목표는 뭐 지혜님처럼 이렇게 뭔가 그런 목표는 아직 제가 좀 찾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단기랑 약간 뭐 월별 계획 그리고 이제 1년별 계획 정도는 갖고 있거든요. 이제 올해 계획은 뭐 넷플릭스에 왔으니까 거기서 좀 더 적응을 잘 하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약간 그런 것들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한 달마다는 이제 그러면 넷플릭스의 문화에 좀 더 잘 적응하려면 피드백을 주고받는 걸 좀 더 익숙해져야 되고,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피드백을 적어도 하나는 주고 하나는 받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OKR처럼 비슷한 게 있어요, 저는. 하고 뭐 글 쓰는 것도 그러면 뉴스레터를 매주 한 번씩 써서 보내고, 글도 쓰고 뭐 트위터도 한 번씩 올리고 뭐 이런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 중기와 단기 정도 계획은 그렇게 갖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혜님 가장 기대됩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 계획 같은 경우는 1, 2년의 계획을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장기는 한 5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제 단기는 현재 다양한 분야, 그러니까 전반적인 비즈니스의 전략 기획을 이제 보고 있지만, 1, 2년 안에는 조금 더 세분화된 프로덕트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조금 더 지식도 많이 쌓고, 그러고 그런 기회를 또 잡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한 분야에, 예를 들면 뭐 데이터 애널리틱스나 AIML이나 이쪽에 전문가가 되고 싶고, 팀원들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팀장이 되고 싶은 게 이제 저의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네. 역시 기존에 생각해 주신 것들이 있어서 구체적이신 것 같아요. 네, 병학님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저는 사실 실리콘밸리의 어떤 테크 회사에서 일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특권, 프리빌리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이제 자신의 개인의 성장기에만 계속 쫓아다니다 보면 삶이 너무 피곤해지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앞으로도 계속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한테 다른 사람은 이제 제딸 15개 되는 딸 헤드미가 이제 자랑스러워할 일을 좀 계속 꾸준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항상 많이 있고, 또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저한테 되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물론 되게 어떤 탤런트가 있고 사람들이 그 노력을 해서 어떤 스킬셋이 되고 스킬에 또 노력을 해가지고 또 어떤 그렇게 업적이나 성과들을 만들어내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내 주변에 이웃이 누구인가 항상 좀 제가 생각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제 예를 들어서 보이는 이웃들은 바로 제가 매일매일 데이투데이 만나는 피어들이 됐건 팀 멤버들이 됐건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이웃들이 있잖아요. 되게 커스터머들. 그 커스터머들에 대해서 좀 되게 좀 아끼는 마음을 잘 가지는 사람으로 내가 좀 테크회사에서 좀 일했으면 좋겠다. 이게 좀 많은 사람들이 되게 성장 기회와 성장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조금 내 이웃이라는 사람들, 특별히 지금 코비드19으로 이웃에 대한 많은 위타이가 더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고 좀 그렇게 제가 앞으로 5년, 10년 좀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 너무 영감을 많이 받아가지고. 일단,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것 같은데, 세 분과 함께한 시간 너무 즐거웠고요.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약간 영감 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질문을 다 다루진 못했지만, 이제 뭐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연사님들께서 나중에 이제 Q&A 직접 답변 달아주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실리콘밸리의 한국인으로서 이제 좋은 본보기가 돼서 앞으로도 이제 다른 분들이 또 이제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함께 발전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건강히 잘 지내시고 이제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또 직접 실제로 만나 뵈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널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